찾아가 보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마음에 드는 공연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공연 날짜를 손꼽으면서 마음이 부풀어지게 됐죠. 그야말로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동,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최초로 신뢰하는 한국인 음악가 사라장. 지휘자 크루트마주어는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에게 이렇듯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오늘 예술극장 초대석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비르투오조 장영주 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23일이었죠. KBS 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크리스마스 콘서트 여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이번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한국에서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예. 그리고 25일 날 서울에서 물론 연주했지만 지방 연주도 다녔어요. 부산도 가고 대전, 대구 이런 다른 도시도 갈 수 있어서 참 너무 기뻤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공연 해오면서 바쁘게 달려오셨잖아요.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공연들, 물론 다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그런 공연들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건 사실 제가 옛날에 8살 때요. 예. 뉴욕 필하고 데뷔한 건 물론 기억에 남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 6월 달에요. 베를린 필하모닉하고 플라시도 도밍고 지휘로 제가 연주도 하고 레코딩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예. 마이스트로 도밍고가 지휘를 해주셔서 저는 너무나 그게 신났어요. 너무나 재밌고 많은 걸 배웠다 생각해서 그 연주가 정말로 기억에 남아요. 제가 또 듣기에는 저번에 네. 런던 필과 공연하셨을 네. 때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는 정말 식은땀 날 듯한 네. 어떤 네. 긴장감이 있었겠지만요. 네. 예, 근데 오케스트라 투어를 할 때는 항상 뭔가 항상 그래요. 항상 악기들이 안 오든지 아니면 사람이 옷이 도착을 안 하든지 항상 뭔가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제가 런던 필하고요. 유럽 투어도 하고 일본에서도 연주를 거의 두 주 동안 한 다음에 서울이 맨 마지막 스탑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나 서울에 왔구나 하고 이제 막 신나고 이제 투어 다 끝났구나 하는데 우리 마이스트로 만솔께서 두 번째 연주 전에 너무나 아프셔서 연주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연주 끝난 그 밤에요. 네. 한 새벽 1시, 2시쯤에 막 지휘자 막 찾기 시작하고요. 예. 마이스트로께서 너무나 미안하시더라고요. 근데 몸이 아프신 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그래도 다행으로 마이스트로 테멀카노프라고 러시안 지휘자 굉장히 예. 잘하시는 지휘자 하나 계신데요. 그때 일본에서 공연하고 계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네. 근데 딱 그날 저 프리 데이가 있었나 봐요. 행운이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운이 좋고. 아니 정말 마치 007 작전을 듣는 듯한 어떤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연주가들이 노력해서 성공리에 잘 맞췄다고 들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재미있는 얘기는 곡 한 곡 듣고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장영주 씨 연주 정말 잘 들었고요. 장영주 씨가 그 천부적인 재능으로 정말 많은 이들에게 어떤 기대감과 놀라움 계속 주셨는데요. 이제는 신동 장영주가 아닌 정말 당당한 성인 연주자로서 훌륭한 평가 받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특별히 네. 어렸을 적 장현주 씨 모습 준비해봤어요. 기대가 무척 되시죠? 보시겠어요?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요. 보셔야 돼요. 네, 함께 네. 보겠습니다. 네. 그냥 푹 빠져서 더 감사하고 싶은데요. 저렇게 어렸을 때 바이올린 네. 악기를 통해서 이제 음악을 네. 접하시게 됐는데요. 네. 어려서 느꼈던 음악, 또 지금 장영주 씨가 느끼는 음악 분명히 차이점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예. 이제 똑같은 곡을 다시 또 연주하고 그래도요. 네. 매일 밤마다 달라지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10월 달에 저 런닝 필로 차이콥스키를 했거든요. 차이콥스키는 정말 한 7살, 8살 때부터 계속 꾸준히 연주하는 곡인데요. 네. 그건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 밤마다 연주할 때마다 약간씩 그 인터프리트 하는 게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죠. 궁금해요.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할 때마다 네. 점점 더 만족한 연주인지 아니면 아, 몇 년 전께 더 좋았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그렇지는 않지만 계속 할수록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 네. 얼마나 이해할 게 아직도 많은 게 남았는지 그거는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곡을 더 많이 하고 더 이해하는 것 같을수록 사실 내가 얼마나 아직도 멀었구나 이걸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요새 새로운 곡도 굉장히 많이 해요. 현대 곡들,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곡들 사실 요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밸런스, 그 옛날 그 로맨틱 곡들하고 이 새로운 모던, 컨템포러리 워크를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참 저한테도 음악가로서 클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이제 장영주 씨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신 같은 일부분일 것 같아요. 어때요? 그 분신을 통해서 앞으로 음악 세계 어떻게 펼쳐나가고 싶으세요? 사실 바이올린이 제 무대 섰을 땐 제 목소리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요. 시간을 많이 보내도요. 그냥 친구같이 정말 좋아서 시간 많이 보낼 때도 있고 오늘은 정말 보기 싫다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제가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게 너무나 좋은 게요. 정말 예. 60, 70 다 넘어서도 사실 음악을 사랑하고 손이 돌아가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음악성이 아직도 나오면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정말 저도 한 60, 70 돼서도 그래도 연주를 지금까지 많이는 안 해도요. 그래도 즐기면서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즐기면서 한다는 게 참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연습하기 싫고 바이올린 네. 쳐다보기도 싫을 네. 때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럴 있죠. 때는 어떠세요? 뚜껑을 탁 덮어놓으시나요? 아니면 딱 덮어놓고 쇼핑 나가요. 저는요. 그러면 좀 쇼핑 갔다 오면 시원해요. 좋은 방법. 쇼핑하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극장을 가든지요. 그냥 제가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가면 친구들 걸어서 같이 나가서 놀든지 저녁 먹으러 나가든지 아니 그냥 비디오를 나가기도 싫으면 비디오를 렌트해서 그냥 같이 그냥 소파에 그냥 누워서 가 있든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있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잠깐 다른 데 눈을 돌렸다 시킨 후에 바이올린으로 다시 그럼요. 복귀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장인주 씨 음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일상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져요. 네. 어떠세요? 네. 음악 외의 삶. 나의 음악 외의 삶. 너무 음악이, 범위가 넓은 아니요. 음악이
중요하지만 예. 다는 아니죠. 그럼요. 사실 음악만 너무너무 빠져서 그것만 하면 사실 이렇게 사실 건강에 좋은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요. 다니면서 놀기도 해야지 되고 친구들하고 시간도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네. 제 동생도 있거든요. 남동생인데 14살인데요. 네. 제가 발린하는 걸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전혀 상관도 안 하고 누나 또 나가구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참 좋아요. 저도 이렇게 보통 굉장히 노멀한 패밀리하고 예. 노멀한 라이프를 가질 수 있어서 참 행복해요. 아,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근데 네. 이 특별한 날은 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또 무대에서 네. 많이 지내줘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어떠세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번 크리스마스 정말 너무나 너무 행복하게 보냈어요. 왜냐면 사실 한국에서 네. 물론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제 사촌들 그리고 이모 이모부 다 같이 보내줘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일단 무대 서니까요. 사실 제 무대에 있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다른 데보다 무대 서서 연주하는 게 제일 아, 나 집에 왔구나 이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날 그래도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아유, 정말 좋은 추억과 선물이 됐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저한테도 좋은 선물이 됐어요. 예,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요. 이제 12월에 끝자락에 저희가 서 있잖아요. 네. 내년에 물론 빽빽한 일정으로 꽉 차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중요한 일정이나 계획 같은 거 좀 잠깐 소개해 주세요. 중요한 거 중에서 레코딩이 제가 6월 달에 예. 제 첫 번째 챔버 뮤직, 그러니까 실내악 레코딩이 나오고요. 실내악에 네, 이제 처음으로요. 제가 EMI고 제가 9살 때부터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예. 넘게 있었는데요. 거의 다 바이올린 콘체르토 아니면 소품들, 재미있는 소품들 이런 거 만들어서요. 예. 처음으로 실내악 레코딩이 나올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일단 뉴욕 필하고도 연주하고요. 그리고 예. 영국에서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제 먼트, 그러니까 제가 솔로를 한 달 동안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런던 심포니하고 거의 한 달 동안 같이 있는 거여서 그걸 굉장히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기대가 돼요. 네. 오늘 너무나 활기차고 재미있게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연주자의 모습으로 네. 자주 만나뵐 수 네.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지난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있었던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 씨의 연주로 한 곡 청해 듣겠습니다. Thank you.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국내외로 다사다난했던 클래식계의 소식들을 한 데 모아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그 한 해 동안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와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공연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다시 보고 싶은 공연을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음악 평론가이시죠? 홍승찬 씨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 전반적인 클래식계 어떻게 되돌아보면 좋을까요? 뭐 사회 전반이 다 그랬지만 음악계도 역시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고 예. 특별히 이제 그 거장들의 서거 소식 이런 게 잇따라서 우울하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예술의 전당 그 예술 감독으로 계셨던 문호건 감독이 별세를 했고 또 오랫동안 우리 교향악단 발전을 위해서 힘써왔던 홍현택 감독도 잇따라서 별세하는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고요. 해외에서도 이제 주세페 시노폴리의 서거 소식이 전해졌고 그 때문에 이제 장한나 특히 시노폴리와 이제 각별한 사이였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장한나의 그 내한 연주에서 이제 검은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또 시노폴리의 서거를 애도하는 추모곡을 그렇죠. 연주했었죠. 네. 추모곡을 연주하면서 진짜 그 애도하는 모습을 우리 국내 이 음악 애호가들도 무대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고 네. 또 좀 어두운 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밝고 좋은 소식들 많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뭐 앞서 가신 분들 있었지만 그 젊은 우리 연주자들, 특히 우리가 이제 길러서 해외 내보냈던 그 연주자들이 속속 국내에서 또 다시 자리를 잡고 각광을 받아가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나의 대가로서 확실하게 예. 자리매김하는 그런 계기들이 많았는데요. 장영주, 장한나, 그다음에 이제 성악계에서는 조수미, 신영호, 말하자면 흥행의 보증수표죠. 오히려 그 해외의 거장들보다도 더 많은 관객 동원, 더 많은 사랑을 확실히 받는 예. 연주자로서 자리매김했고 네. 또 그 뒤를 이을 그 신예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네.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뭐 도로시 딜레이가 가장 아낀다는 그 이유라 양이 네. 첫 내한 연주를 가져서 과연 그 장영주의 뒤를 이은 그 제목이라는 확실한 평가를 얻어냈고 연말에 또 이제 피아니스트 임동혁 군이 네. 롱티버 콩쿠르의 우승함으로 해서 아마 우리 그 피아니스트 가운데 가장 최연소 기록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의 이 서광을 비추는 그런 마지막 쾌거가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특색 있는 실내악단체들도 나와서 정말 질롭고 특색 있는 그런 공연도 예. 많이 보여줬죠. 예, 그게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사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실내악이라는 장르 특성 때문에 관객들의 호응은 그다지 이끌어지 못하는 게 이제 아쉬운데요. 네. 한국 페스티벌 앙상블 가장 제 대표적인 실내악단체인데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예. 매년 색다른 이색 기획 공연으로 상당히 음악계의 화제를 몰고 오고 있는데 15년을 이렇게 실내악단체에 이끌어온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축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밖에도 뭐 21세기 콰르텟 그리고 여러 트리오들 뭐 또 서울심포니에타 뭐 기타 이제 다 이로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실내악단체 끊임없이 나오시네요. 네. 정말. 예. 그러니까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계속 좋은 공연들 이어갔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 쓰리 테너 공연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예. 유명한 저명한 테너를 예. 한 무대에서 본다는 거 참 대단한 일인데요. 예. 솔직히 관객들의 기대에는 다 미치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예견되던 일이죠. 이제 파바로티의 나이가 65세가 넘었고 예. 사실 오래전부터 추진되던 일이라서 좀 더 일찍 이루어졌으면은 전성기에 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고 또 워낙 빅 이벤트다 보니까 작은 공연장이 불가능해서 올림픽 경기장. 그래서 물론 음향 장치에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가까이 볼 수도 없고 예. 또 실제 그 음성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아마 그날 모였던 이 청중들 많이 좀 아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반면에 우리 네. 국내 정상급 연주가들의 연주는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 피아노 건반의 구도자라고 불리우는 백건우 씨의 연주, 네네. 파리 앙상블과의 연주 참 호평을 받았는데요. 네. 어땠지요? 백건우 씨의 경우는 뭐 상당히 저는 오히려 우리 국내 연주자들한테도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예. 뭐 아직 이 노역장은 아니지만 네. 이제 연배가 상당히 되셨는데 매년 그 국내 무대 찾을 때마다 새로운 모습입니다.
지난해 라흐마니노프 3번 아주 난곡이죠. 네. 또 뭐 그 이전에 이 그 메시앙의 이제 곡을 맹동성단에 초연한다든지 이런 늘 새로운 시도했는데 올해는 앙상블 팀과 더불어서 자기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라벨이라든지 이런 쪽 다시 재해석해주는 그런 또 모습 보여서 국내 음악 팬들 열광시켰고요. 예, 그야말로 프랑스 음악의 진수를 그렇죠. 보여줬죠 이번에.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백건우 씨 또 이제 조금 연령을 낮춘다면 장영조, 장한나 이런 연주자들의 내한 무대가 그 외국에 이 이름 있는 그 연주자들의 무대보다 더 흥행이 되고 더 많은 관심을 얻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우리 올해 아마 국내 영화계 이제 같은 현상일 것 같은데요. 뭐 오래전부터 이제 해외 영화보다는 국내 영화에 이제 많은 관객들이 몰린다. 이런 당연한 현상이 이제 음악계에도 조금 이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가 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정말 풍요로웠던 한 해 클래식계였는데요. 잠시 후에 또 계속 재미있는 얘기 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10월에 내한 공연을 가진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연주와 또 8월에 내한 공연을 가진 장한나, 첼리스트 장한나의 연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통 클래식 연주가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고집이 있고 또 스타일이 있겠지만요. 이번에 올 한 해는 유난히 크로스오버 음반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까요? 지금 뭐 제일 대표적인 경우는 조수미 씨 이제 음반이고요. Only Love였죠. 그렇죠. Only Love 예. 나왔고 이제 또 신영옥 씨 경우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연주자들마다 이 클로스오버 음반이 하나쯤 나오지 않은 연주자가 드물다 싶을 정도인데요. 네. 뭐 그런 가운데 국내 연주자들 중에도 그 피아니스트 김대진 씨가 그 존 필드의 녹턴을 가지고 이제 예. 음반을 출시했는데 그건 크로스오버는 아니지만 네. 그 상당히 좀 쉬운 곡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기획된 그런 음반이었죠. 또 눈에 띌 만한 연주가 중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쪽에서는 피오영 네. 씨가 있었죠. 예, 예. 그 피오영 씨 경우에 처음으로 아마 국내 음악 연주 처음인데요. 네. 연초에 1년 동안의 연주 스케줄을 다 발표해서 미리 알려주고 네. 그 예정된 스케줄을 다 소화해내는 엄청난 스케줄이었는데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연주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무난히 다 소화해냈고 뭐 그 가운데 이 처음 시작을 어려운 난곡들로 꾸며진 리사이틀 그리고 그 해에 거의 이제 후반부를 예술의 전당이 그 기획하는 로맨틱 콘체르토 시리즈에서 첼리스트 송영훈 씨와 그 나이로보나 아주 후배죠. 함께 아주 훌륭한 호흡을 보여주어서 이 국내 이 음악 애호가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연주회였던 것 네. 같은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난 6월 부산에서 있었던 조수미의 내한 공연과 또 피아니스트 김재진 씨의 연주 듣고 다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Thank you.
올해 말이죠. 특히 오페라 공연 정말 꽤 많았어요. 아마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가장 이제 어울리는 장르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공연도 많았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예. 그 때문에 말썽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자금을 지원받았던 몇몇 오페라 경우에 그 내용이 부실했다 해서 네. 많은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또 이제 예술의 전당이 몇 해 전부터 해왔던 오페라 페스티벌 계속 되고 또 민간 오페라단들도 이제 늘어날 것 없이 이제 많은 작품을 무대에 올려서 양적으로는 굉장히 홍수를 이루었는데 실적으로는 다시 주목할 만한 작품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이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 작곡가 이건용 씨가 소극장 오페라죠. 봄봄봄 그러니까 김유정 씨의 예, 예, 상상 소설을 예. 가지고 아주 쉬운 오페라를 한 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 누구나 창작 오페라죠. 그렇죠. 예. 창작 오페라 단막인데요. 길이도 길지 않고 음악도 아주 쉽고 예. 대사도 작곡가 자신이 직접 그 세심하게 손을 대어서 가사 전달이라든지 내용 전달이 아주 매끄러웠던 수작이었고요. 앞으로도 좀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서 오페라 하면 그저 돈 많이 든다, 화려하다 이런 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이 많이 쏟아졌으면 하는 아주 바람입니다. 신선한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그게 들어가는 창작이라든지 그 공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 일본인 후원가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에 1년 그 지원금을 줘서 머무르면서 작업을 했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국내 무대에 올리고 근데 그 후원가 이제 옥기 회장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이제 감춰주신 분인데 올해 타계하셨습니다. 예. 그것도 좀 아쉬운 소식이겠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오페라 장르에서는 그 양적 성장을 따라가기엔 내용이 조금 버거웠던 그렇죠. 것 같네요. 예. 그럼 이런 클래식계의 그 부족한 부분들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우리가? 네. 개작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와서는 뮤지컬과 오페라의 경계가 아주 흐려져 있는데요. 예. 뮤지컬이 오페라의 장점을 좀 대폭 흡수해왔던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오페라에서 뮤지컬 쪽을 좀 이렇게 벤치마킹하는 그런 시도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그러면 시너지 효과도 생기겠네요. 그렇죠. 예. 예. 어차피 저 뮤지컬 무대에도 정통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이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예. 함께 할 수 있는 작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모습으로 음악계에 다시 이렇게 소개를 한 네. 연주가들도 있지요. 예. 그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이유라 양의 그 내한 연주가 오래 전부터 이제 관심을 끌어왔고 예. 특히 이제 도로시 딜레이가 총회한다는 소식 네. 그리고 장영주의 뒤를 이을 거라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 역시 그만한 제목임을 확인시켜줬고 또 백혜선 씨도 있고요. 예, 백혜선 씨 경우는 뭐 이 그 출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지난해는 그 만삭 이런 정열을 보이게 됐는데 출산 이후에 훨씬 또 달라진 좀 뭐라 그럴까요? 성숙하다 그러면은 그 연배 연주가한테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또 다른 의미를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그 17세 피아니스트 임동혁 분이 롱티브 우승했다는 것이 올해의 의미보다는 앞으로 몇 년은 또 그 임동혁 군으로 인해서 우리 음악계가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져봤습니다. 정말 여럿의 신진 음악가들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설 날이 네. 이제 끊임없이 올 텐데요. 기대가 참 크네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끝으로 피아니스트 백혜선 씨와 바이올리니스트 이유라 씨의 감동의 무대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연 소식입니다. 재즈의 파격과 스탠다드를 모두 섭렵한 재즈 뮤지션 허비 행콕의 내한 공연이 30일 코엑스 오디토리움 홀에서 오후 3시와 7시에 각각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연주가를 만날 수 있는 음악회입니다. 2002년 신년음악회가 1월 1일과 2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됩니다. 1일은 김홍재와 코리안 심포니가 전하는 신년음악 메시지로 주목받는 신예의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소프라노 박미혜가 협연을 하고, 2일은 임원정과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첼리스트 조영창이 함께합니다. 깊고 편안한 감동을 선사하는 건반 위의 시인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쇼팽, 리스트 등 낭만적인 작품을 가지고 오는 1월 5일 호아마트홀에서 독주회를 마련합니다. 저희 예술극장은 그동안 항상 여러분께 다양한 공연 문화와 새로운 소식, 더불어서 훌륭한 음악가들과의 소중한 만남 마련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예술극장 제작진들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그동안 미흡하고 부족했던 점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뜻깊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술극장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